오늘은 트럼프의 도덕성과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도덕성이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트럼프의 도덕성과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세금을 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속한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지난 시대 설교자였던 에이드리안 로저스 목사님,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시죠. 남침례교회 총회장을 아마 두 번 역임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이분의 말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정부는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을 위한 정부이다. 아주 이게 미국의 정치를, 정부를 잘 묘사하는 이 세 가지 단어죠. 미국의 정부는, 자유정부는 사람들의 정부고 사람들에 의한 정부고 사람들을 위한 정부다. 우리는 사람들의 일부로서 우리의 정부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 정부는 나와는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만 위해서 살아가면 돼. 이 세상 정부는 나와 상관이 없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 정부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속한 그 영역, 세상의 정부에 속한 영역의 것은 정부에게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정부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속한 것을 당신의 가이사에게 바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투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투표를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하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권리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이사에게 속한 것을 가이사에게 바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해석한다면,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투표해야 한다. 그런데 당신이 투표하지 않는다면 또 당신이 투표와 관련된 일에 관해서 알아두지 않는다면 투표? 아유, 난 관심이 없어. 뭐 누가 뽑히든지 나는 관심이 없어. 이런 무관심한 태도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가 아니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투표하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투표하는지, 누굴 왜 투표하는지 이런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정치에 관련된 설교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의 정부에 관련된 설교를 하게 되면, 김 목사님, 목사님이 뭐 정치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까?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죠. 하나님 말씀만 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뭔데요? 여기 성경에 가이사에, 그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설교자들이 마땅히 이 설교의 말씀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세상 정치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도 예수님의 이 말씀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설교를 자주 합니다. 잘합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런 선거철이 되고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또한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권유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당신이 투표하지 않는다면 또 투표와 관련된 일에 관해서 알아두지 않는다면 내 생각에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 투표에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이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나 하고 나는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정부를 운영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빠진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정부를 운영하고 그 가운데 그 권위 아래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투표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 정부를 제정하시고 만드시고 누가 인간 정부를 만드셨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 정부가 있도록 허락하시고 제정하셨습니다. 인간 정부, 교회, 가정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그 위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정부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 인간 정부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인간 정부엔 너희들은 관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정부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세상 정부 혹은 세상의 일에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으로 나가서 참여하고 변화시키고 빛으로 바꾸고 소금처럼 그렇게 짜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를 운영하도록 내버려둔 것을 누가 하겠는가? 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다 빠져버리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정부를 마음대로 운영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당이나 인물이나 정치가 아닌 원리들에 근거해서 참여하는 것이다. 세상 정치에, 세상 정부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어떤 당 중심이 아니라 어떤 인물 중심이 아니라 어떤 정치 중심이 아니라 원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원리를 가지고 그 근거해서 세상 정부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의 종국적인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의 최상의 최고의 충성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라에 대한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한 우리는 선거의 의무, 참여의 의무도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견해를 아무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설득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부는 민주주의다. 그리고 미국은 여론에 기초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속하는 모든 나라, 한국을 포함해서 여기 뭐 캐나다를 포함해서 모든 그 이 나라들이 이 여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한 유일한 소망은 여론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해도 되겠는가?
지금 이것은 이 미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미 대선을 겨냥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원리는 동일하게 이 자유민주주의에 속한 한국에 역시 잘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론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 여론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과 논쟁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눈이 감겨 있으므로 성경의 메시지를 볼 수 없다. 눈이 감겨 있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알고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페이지 안에서 그분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사람들을 설득해야만 한다. 우리는 그들을 세상 사람들 한 번에 한 사람씩 데려와야 하며 그리스도께 영혼을 그들의 영혼을 이끌어와야 한다. 이게 바로 전도이고 이게 바로 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로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멤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 구주께 영혼을 이끌어오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성경에 기초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이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여론이 그렇게 성경 중심적인 여론을 가진 그런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을 좀 해 보겠습니다. 11월 8일이 되면은 미국은 대통령 선거일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년 동안 전개되어 오던 이런 그 선거 운동이 이제 비로소 끝나게 되는데요. 절정에 이른 날이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되면 그 영향력은 전 세계로 미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그 국력만큼 그 영향력이 세계로 미치게 되는데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한 군사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리고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아니,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가? 여기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미국의 대법관 긴즈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그 임명을 한 그런 사람인데요.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유태계 그 여자 법관입니다. 미국의 대법관은 한번 임명되면은 종신제입니다. 선거도 필요가 없고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미국이 지금 정부도 저 행정부도 있고 입법부도 있지만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진 곳은 바로 이 그 재판을 하게 되는 이 대법원에 놓여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클린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하원에서 이제 그 발의가 되고 또 결정이 되고 했지만 그리고 상원에서 부결이 되고 그렇지만은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 그 여러 가지 일들 그 일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재판 대법원에서 결론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긴즈버그 대법관이 2015년 작년에 8월 달에
한국에 와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을 지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미국의 대법관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찾아와서 이런 일을 하고 갔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클린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선출되고 또 그가 이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미국의 대법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동성애 문제, 동성결혼 문제는 지금 세계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아주 미국에 있는 어떤 한 큰 한인 교회는 그 속해 있는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97%가 우리는 교단을 탈퇴합시다. 다른 교단으로 옮겨가거나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동성애 문제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하는 목사를 안수하고 동성애자들을 또한 그 결혼 주례를 하고 이런 모든 문제가 바로 교회 안에 아주 첨예한 대립을 가져오고 그래서 교회에 큰 분열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는 거기로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슬람의 문제는 제가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교회에 직접적인 지금 한국 교회에도 직접적인 아주 강력한 그런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 대선은 결국 멀리 이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번 그러면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왜 중요합니까? 한 분의 말씀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있는 분은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 뭐 80세가 다 되셨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심리학자입니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분을 꼽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그런 그 기관을 기독교 기관을 시작을 해서 26년 동안 잘 이끌어서 지금 아주 큰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활약하는 전성기에는 164개국에 7,000개 방송국을 활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2억 2천만 명이 청취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Family Talk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관을 또 세워서 열심히 주를 위해 일을 하고 또 미국 교회를 위해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번 선거를 말했습니다. 여러모로 이번 선거는 단일 쟁점을 가진 선거이다. Single issue, 아주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이슈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대법원의 구성을 결정함으로 미국인의 삶의 모든 차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가 가지는 영향이 무엇인가 하면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면 그 대통령은 대법관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 대법관이 미국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든 차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토닌 스칼리아, 이분은 아주 보수적인 미국의 대법관이었는데 이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 선거가 우리 생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만들었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주 이 보수적인 그 훌륭한 그 법관으로 보수주의자들 속에서 아주 그 인기가 많았고 인정을 받고 있던 이 안토닌 스칼리아가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해야 되는데 지금 딱
중립에 놓여 있습니다. 안토닌 스칼리아의 죽음 때문에 이제 그 중립이 깨지느냐, 어떤 균형이 깨지느냐,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깨지느냐, 4대4 균형이 깨지느냐, 이런 그 아주 중요한 시점에 미국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가 그 대법관을 뽑는 그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 선거가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서너 명의 대법관들을 지명할 터인데 이들의 법 철학은 다가올 몇 세대에 걸쳐 우리나라를 빚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이 연방 대법원의 이 판결은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국회에서 왔건 혹은 행정부에서 대통령의 어떤 결정이건 이것이 대법원에 올라가서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대법원의 판결이 결국 최종적인 그런 권위가 되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판결이 미국의 장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은 대법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대법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법에 대한 그 철학, 이것이 자유주의적인 관념이든 혹은 이것이 보수적인 혹은 성경의 철학에 이 맞는 이런 그 철학이든 이것이 결국은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미국에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다가올 몇 세대, 몇십 년 혹은 그 이상 이 미국을 바꾸어가는, 미국을 조성해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 하나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의 대법원 자체의 구성을 결정한, 그래서 미국의 장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이 선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공화당이든 혹은 이 미국의 민주당이든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든 미국의 또한 자유주의자들이든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하는 그런 필사적인 그런 그 이 의미가 있는 그런 선거가 바로 이번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죠. 미국 언론들이 말하기를 가장 선거 역사상 진흙탕 싸움이다. 추악한, 추잡한 그런 선거, 이 선거가 지금 치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아주 치열한, 아주 중요한 한판 승부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요? 대통령이 앞으로 서너 명의 대법관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국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대통령이 힐러리 대통령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힐러리는 또한 자유주의적인 대법관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장래가 완전히 자유주의 일방적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보수주의자들은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후보 여기 그 트럼프와 또 힐러리 클린턴 이 두 후보에 대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 Christianity Today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잡지에는 이런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나 그룹이라고 하는 그 조사 연구조사 기관에서 2016년 5월 5일자로 그렇게 낸 이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특별히 이 두 번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주의자들 빨간 글씨로 왼쪽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칸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두 얼굴이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와 클린턴의 얼굴이 있는데요. 위에 빨간 이 막대가 이 트럼프 막대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복음주의자들은 오른쪽으로 31%가 트럼프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파란 막대는 힐러리 클린턴 막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17%가 힐러리 클린턴을 좋아합니다. 거의 2대1로 복음주의자들이 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료가 좀 최신 자료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10월 10일자의 글에 인용된 걸 보니까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의 이 글에 하나의 글에 인용된 자료를 보니까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선호한 것이 55%고 힐러리 클린턴은 불과 2%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이 복음주의자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원치 않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그 도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힐러리 클린턴을 복음주의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성경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낙태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신 말기에도 29주에서 40주까지의 그 임신 기간에도 아무 규제가 없는 낙태를 주장을 합니다. 막 태어나기 일보 전에 그 아이도 얼마든지 이 어머니의 결정에 의해서 그 태중에서 도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미국의 이 어머니들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그렇게 목청을 높이는 사람이 바로 이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아 중에 있는 그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그 약자에 대해서는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생명으로 여기지도 않는, 전혀 성경과는 상반되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소중함과 신성함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바로 이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좀 더 많이 할애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트럼프의 도덕성, 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두 가지 견해입니다. 한 거의 20일 전에 트럼프에게 아주 불리한 그런 이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트럼프가 2005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어떤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그 대형 버스 안에서 NBC의 한 기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것은 뭐 방송과 상관없는 사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뒤에 있던 한 NBC에 또 동승했던 기자 한 명이 그것을 녹음을 해버린 것입니다. 녹취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가 음담 패설을 한 것이 그대로 녹음이 됐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주 저열한 그런 음담 패설을 한 것이 그대로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대로 증거가 됐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도덕성에 대해서 큰 논란이 일어나고 그의 신뢰가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이 트럼프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물론 미국의 여자들이죠. 트럼프가 그렇지 않아도 여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막말을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았는데 이번에 아주 제일 그냥 분명하게 그 적나라하게 그런 모습이 드러나니까 여자들이 확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갑자기 또 이 지지율이 툭 떨어지게 됐죠. 그뿐 아니라 복음주의자들이 또한 제일 상처를 받았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이
그 트럼프를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될 때까지 미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는데 가장 도덕적인 그런 그 도덕성을 중시하는 복음주의자들에게 이것은 트럼프가 마치 그냥 그 우리들의 얼굴에 뺨을 때린 그런 격이 된 것입니다. 트럼프의 이 부도덕함 아주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가 하면은 같은 공화당 내부 안에서 확 반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맥케인 같은 후보가 전에 대통령 후보를 했던 그런 분들은 나는 트럼프를 찍지 않겠다. 아, 그렇게 아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또 지난번에 또 대선 후보였던 럼니 후보 같은 사람도 이건 정말 아주 미국에 정말 아주 망신을 주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또 하원 의장 같은 사람도 라이언 같은 사람도 말한 것이 역겹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 크루즈 같은 그런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되지 않았지만 그 제일 유력한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네, 크루즈도 이것은 충격적인 일로서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뉴스 혹은 뭐 이런 그 토크쇼 프로그램에 보니까 이게 아주 도마에 올랐더군요. 네. 이 세상에 이런 그 기자들 이런 그 나와서 이제 출연해서 하는 사람들도 트럼프의 이런 그 발언에 대해서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그게 저런 사람이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가 있는가? 이렇게 아주 그 볼 때 미국이 어떤 나라일래 저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가? 이런 것들이 역력한 그런 아주 참 창피한 일이 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좀 이런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더 이상 대통령 후보 하지 않겠다고 하차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널드 트럼프는 I will never drop out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결코 나는 여기에 중도 하차하지 않는다. 난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버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 내부에서 이제 막 그 이 트럼프를 찍지 않겠다고 막 그 떨어지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53명인가 의회 지도자들인가요? 네, 그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다고 그러죠. 네, 트럼프에게 결정적인 아주 그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과연 이런 말을 하고도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발언을 해야죠. 그런데 여기 두 가지 견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트럼프는 우리 그 복음주의 기독교회 우리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아주 필요한 아주 그 중요한 약속들을 했는데 우리가 트럼프가 지금 필요합니다. 미국의 교회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서 트럼프로 하여금 이 반기독교적인 비기독교적인 이런 그 이 문화의 확산을 좀 막는데 이 트럼프가 기여해 주기를 사실 바랍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바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훼손해 버린 것입니다. 도덕성의 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면은 어떤 트럼프 지지자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트럼프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교회 다닌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트럼프에 대해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쳐서 얘기할 때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거기에 대해 지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가만 놔두십니까? 사회가 그 잘못된 것을 그냥 놔둡니까? 교회가 먼저 이런 것들을 정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말을 해야죠.
자, 그래서 우린 트럼프에 대해서 아무도 트럼프를 지금 지지하는 사람과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두 종류의 복음주의자들이 있는데 아무도 트럼프의 이 그 음담 패설에 대해서 이 도덕성에 대해서 아무도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사람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알버트 몰러라고 하는 분이신데 미국 남침례 신학 대학원 학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신 분입니다. 타임즈의 time.com에서는 이분을 가르쳐서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의 최고의 지성인이라 이렇게 찬사를 보낸 그런 인물입니다. 대단한 그 신학적 지식과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직한 복음주의자들은 그를 옆집 이웃으로도 원치 않을 것이다. 네, 이 말은 아마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공감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주일학교 교사를 뽑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군 통수권자 최고 군 지휘하는 그런 그 통수권자를 우리가 뽑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한 얘기는 이건 뭐 주일학교 교사 정도도 아니고 정직한 복음주의자들은 그를 옆집 이웃으로도 원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할 말이 없죠. 네. 그런 말을 입에서 뱉고 난 다음에 이런 그 기독교 지도자로부터 이런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 트럼프는 11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그것이 어떤 그 개인적으로 그냥 그 이 좀 친밀하게 서로 아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을지라도 그것이 공개된 이상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임스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할비스 바이블 체플을 담임하는 목사님입니다. 만 명이 넘어가는 큰 대형 교회의 목사님인데요. 지금 그 이 도널드 트럼프의 이 영적인 종교적인 자문위원 25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난 이러한 종류의 말을 사소한 실수라고 말하는 사람을 도울 수 없고 돕지도 않을 것이다. 물론 이 트럼프가 이 얘기가 공개된 다음에 어떤 의도든지 네, 그가 사과를 했어요. 내가 사과합니다. 나도 날 그 발언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렇게 뉘우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또 뭐 언론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물어보니까 아 그거 뭐 그냥 개인적인 그 조그만 그 밀실 안에서 그냥 한 얘기를 가지고 뭘 그러느냐 사소하게 그렇게 그것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맥도날드 목사님이 나는 이러한 종류의 말을 아니 그런 음담 패설을 사소한 실수라고 말하는 사람을 도울 수 없고 돕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트럼프를 어리석고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고 방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전까지는 이런 그 녹취된 이런 그 음성 파일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 그 트럼프 그 막말하고 참 어리석고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를 그래도 지지했는데 이제 방어하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분, 그 사건 때문에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대학자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나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물러나기를 강력히 충고한다. 입장을 바꾼 겁니다. 대선에서 물러나라. 중도 하차해라. 강력히 지금 충고한다.
만약 내가 이러한 자료들을 지금 이런 음성 파일 공개된 이런 음담 패설 음성 파일 이런 자료들을 앞서 읽었거나 들었더라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으로 쓰지 않았을 것이다. 몰랐다는 거죠. 자기가 물론 이런 자료들을 미리 알아보지 못한 거 자기도 실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렇다고 힐러리 클린턴이 결코 더 나은 것이 아니다. 지금 앞서 이 세 명의 이 미국의 지도자들이 나는 더 이상 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은 나는 이제 대신 힐러리 클린턴을 뽑겠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를 찍기로 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 트럼프를 찍을 수가 없다는 말은 힐러리 클린턴을 찍는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둘 다 안 찍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그 자기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만든 건 책임은 누굽니까? 물론 이 트럼프 그의 죄입니다. 이번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확 인기가 떨어졌는데 기적적으로 진짜 이렇게 돼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건 뭐 하나님이 그에게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고 만약에 이 일로 말미암아서 트럼프가 결국은 이 선출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이건 목사의 한 목사의 발언입니다. 자 이제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트럼프를 여전히 지지한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사람들 소수입니다. 다수가 그래도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요? 아주 미국의 내로라 하는 그런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임스 답슨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트럼프의 말은 개탄스러운 것이고 난 그 말들을 전적으로 규탄한다. 그렇죠. 트럼프의 그 말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 메이건 켈리라고 하는 미국의 팍스뉴스의 유명한 앵커가 대담을 하는데 누굴 불렀는가 하면 그 중도 하찬 그 이 마이크 허커비 그 전에 침례교 목사님이셨다가 그 다음에 아칸소주의 주지사가 돼서 이제 그 목사님에서 이제 정치가로 변모한 분인데 아주 젠틀맨입니다. 아주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의 일선에 나서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허커비 그 주지사는 제 그 다녔던 미국의 사우스 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동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분이 나왔을 때 그분의 인격, 그분의 신앙, 그분의 비전 때문에 제가 먼저 그분을 마음속으로 지원했었습니다. 자,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중도 하차한 다음에는 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또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부터 지원했고요. 그가 중도 하차함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이제 다른 선택은 없다. 이제는 트럼프를 미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그렇게 그런 과정을 제가 밟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다시 이제 이 허커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제 아들이 있고 제 딸이 있는데 내가 이 그 트럼프를 이런 가운데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인데도 이런 도덕성인데도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한다고 하면 내가 내 아들 딸 앞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허커비 주지사가 목사님이죠 아직도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그 음담 패설을 한 그 이 트럼프의 도덕성에 대해서 아무도 그를 이렇게 이 그 지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도 그 트럼프의 도덕성에 대해서 나무랍니다. 심지어 그 트럼프 자신도 그걸 후회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탈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트럼프의 그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 성경을 믿는, 성경에 말씀하는 죄를 믿고 죄의 결과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그대로 용납할 수가 없죠.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이 제임스 답슨 박사 같은 분도 트럼프의 그 말은 개탄스러운 것이고 나는 그 말들을 전적으로 규탄한다. 자, 그런데 앞에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말을 여기 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나는 또한 부분 출산 낙태에 관한 힐러리 클린턴의 후원은 지지는 부분 출산 낙태를 아주 지지하는 이 힐러리 클린턴, 이것은 아주 범죄적이다, 크리미널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용어를 썼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이 낙태관은 범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갓 태어나기 직전에 아이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constitutional right, 헌법적 권리가 있고 없고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모시기 어떤가, 이런 얘기를 전혀 말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신자입니까? 아주 자기는 그저 평생 감리교 신자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종류의 감리교 신자가 그래요? 감리교 신자가 다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을 믿는 감리교 신자들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와 이런 그 찰스 웨슬레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천만에요. 곡을 할 것입니다. 땅을 치고, 웨슬레 형제가. 이런 감리교인이 있다니, 이 사람이 감리교라고, 이 감리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다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그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그것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 뉘우침이 없다는 말입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범죄적이란 말, 난 동의합니다. 또 힐러리의 복음주의자들에 대한 힐러리의 그녀의 의견은 매우 편협하다고 하는 것을 안다. 그러니 복음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친 편견을 가지고 복음주의자들을 바라보니까 복음주의자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좋아할 리가 없죠. 실로 두 후보자 사이에 오직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둘 다 죄인이에요. 네. 뭐 트럼프만 그렇게 뭐 도덕적으로 뭐 문제 있습니까? 힐러리 클린턴은 문제가 없어요. 아주 성녀입니까? 아주 뭐 정말 거룩한 여자의 천만에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이메일을 가지고 얼마나 거짓말을 해요? 그럼 다 FBI 그 헤드에 의해서 다 드러나는 그런 것들로 그냥 거짓말을 하잖아요. 잘난 게 뭐가 있어요? 트럼프보다.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둘 다 악남, 악녀죠. 도덕성에서 볼 때. 트럼프는 종교적인 자유와 태아의 존엄성을 지지할 것을 약속하지만 교회에 당신들에게 발언하고 당신들이 믿음대로 갈 수 있는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 그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그래도 트럼프는 말이라도 하지만 약속이라도 하지만 클린턴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교회가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는 그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결국은 대통령은 일꾼인데 그걸 뽑는 일을 교회가 왜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해야 마땅하죠. 이 토니 펄킨스라고 하는 분은 Family Research Council 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회장입니다. 이건 원래 그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이 제임스 답슨 박사가 시작한 이 로비, 이 정치 로비 단체입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단체, 가정을 살리는 단체의 회장 토니 펄킨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트럼프에 대한 지지는, 그를 후원하는 것은, 그를 뽑겠다고 하는 것은 공통의 가치라기보다는 공통의 관심사에 기초한다. 아주 말을 잘했어요.
아, 트럼프가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정상적인 이 복음주의자들과 같은 가치관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천만에요. 트럼프는 전혀 이건 세상적인 아주 세상적인 아주 천박한 그런 이 도덕성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바뀌었는지 몰라요. 네, 2005년에 그런 그 발언을 했는데 11년 지난 다음에 트럼프가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죄할 자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볼 때 이런 말이 타당합니다.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나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공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공통의 관심사, 예를 들면 종교적 권리, 태아의 이 존엄성, 공통의 관심사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이 도덕성 문제에서 우리가 그를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를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통의 관심사에 기초해서 그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프랭클린 그레햄, 이분은 빌 그레햄 목사님의 아들이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말은 방어될 수 없다. 네. 누가 방어하겠습니까? 그걸 복음주의자들이. 책망을 못할 망정. 그러나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대법원 판사 임명과 관련된 것이다. 보십시오. 이 복음주의자들의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죠. 트럼프의 이런 그 인격적인 면, 트럼프의 이 도덕성, 이 문제를 제일 중시하는 이것 때문에 선출하고 안 한다 이렇게 마음먹은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동일하게 이 트럼프를 여전히 지지하는 지도자들도 우린 그 트럼프의 도덕성을 지지할 수 없다, 그의 말을 우리가 지지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그 도덕성 문제보다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문제다. 왜? 그들이 앞으로 미국의 장래를 이렇게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관심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분은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님, 그 달라스 텍사스의 제일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설적이고 역겨우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말들은 이 트럼프가 한 말을 놓고 음담패설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는 것입니다. 외설적이고 역겹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말들은 그렇게 분명히 이 잘못했다고 하는 걸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들은 내가 힐러리 클린턴을 뽑도록 만들 만큼 충분하지 않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도널드 트럼프를 뽑지 않고 힐러리 클린턴을 뽑거나 혹은 힐러리 클린턴이 뽑히도록 내가 소극적으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래서 돕는 그런 일을 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도덕성 문제가 굉장히 역겹고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상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의 그 도덕성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대법관 임명, 또 종교적인 권리,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두 번째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샘 로드리그웨즈라고 하는 이분은 히스패닉 계통인데, 남미 계통인데요. 또 내셔널 히스패닉 크리스천 리더십 컨퍼런스의 의장을 지내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히스패닉 교회들의 어떤 단체의 의장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사과하고 2005년의 자신과 오늘의 그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한다면 구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다운 얘기를 했어요. 네. 앞서서 안 된다고 한 분들은 선지자적인 말씀을 했고 이분은 또 이 목회자적인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구제가 가능하다. 그가 회개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회개한다. 물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부통령 펜스도 맨 처음에는 그런 보도가 나온 다음에 등을 돌렸죠. 더 이상 유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가 사과하고 네,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이제 다시 함께 유세를 하게 됐는데요. 자, 로드리그웨즈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깨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 두 종류의 이제 사람들을 복음주의 지도자들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자, 이 문제투성이의 이 도덕성,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선출하는가? 한쪽에서는 그의 도덕성을 볼 때, 그의 인격을 볼 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적합할 수가 없다. 그를 뽑을 수 없다. 내 신앙 양심상 뽑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자요, 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동일한 신학자요, 목회자들이고 또 심리학자들이고 기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동일하게 그의 도덕성은 참 책망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뽑히도록 놔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뽑히게 되면은 더 많은 태아가 학살을 당할 것이고 또한 기독교에 더 많은 압박이 가해지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짐이다. 우리가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된다. 도덕성 문제에서 이 트럼프는 실패하고 또 우린 것을 책망하고 분명한 어조로 나무라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트럼프를 우리가 버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적어도 우리의 이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목회적인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할 것 같으면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는가.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양쪽으로 견해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성경의 한 구절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차이를 아주 극단적인 차이죠. 네, 이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바울과 바나바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도로 1차에 함께 동행했으니까 2차에 함께 동행하려고 바나바도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다시 선교지 다시 세워놓은 교회들을 방문해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네 다시 이제 가서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2차 선교여행을 제의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바나바는 참 아주 그 격려를 잘하는 분이에요. 네, 사람들을 잘 세워주는 분입니다. 마가가 전에 실수를 했지만 이 마가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친척, 먼 친척이기도 하고요. 마가라는 요한도 우리 이번에 데리고 갑시다. 이 마가 요한은 1차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다가 중도 하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중도하찬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네. 중도하차하고 중간에 그 일을 그 저버리고 떠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선교여행에 지장을 가져온 그런 사람 왜 또 데리고 가려고 그러느냐 옳지 않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힘이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결과로 함께 여행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피차 갈라섰다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1차 선교여행 때 피해를 입혔는데 2차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요한을 마가라 한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이번에 잘할지 누가 합니까? 전에 실패했지만 성공하는 사람을 우리가 또 세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바나바가 관심이 있었으면 바울은 그 일 자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역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한쪽은 사역에 대한 강조가 있었고 또 한쪽은 사람을 세워주는 강조가 있었습니다. 서로 보는 관점, 중시한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힘이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다투었어요. 지금 이 트럼프를 놓고 양쪽이 대단히 다툽니다. 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은 사정없이 트럼프를 여전히 지지한다고 하는 그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막 아주 그냥 날카로운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분들이 또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 분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힐러리 클린턴을 뽑는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왜 모릅니까? 우리가 이 선거에서 지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지금 아주 심각한 대립이 있어요.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대립한 두 이 편이 피차 갈라섰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네요. 네, 바울은 이제는 바나바와 1차 선교 여행이 함께 갔는데 그가 떠났으니까 다른 동역자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네, 그래서 이처럼 그 양쪽의 편으로 이제 팀이 갈려서 이제는 양쪽 지역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하게 서로 의견이 이렇게 서로 대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뭐 갈 길을 가야죠. 네,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고 가야 되겠죠. 너무 심한 비판은 서로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바나바도 하나님이 쓰셨고 여기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또 한 팀으로 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난 트럼프 지지 철회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물론 힐러리 클린턴에게 도움이 되죠. 그런 면에서 안타깝죠. 확실히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주의 기독교계의 양심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트럼프 같은 사람에게 그 복음주의자들의 그런 그 양심적인 면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확실하게 책망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죄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렇게 가서는 또 안 되겠죠.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돼서 결국은 교회에 악영향을 주는 일을 자초하는 일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트럼프의 도덕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데는 그만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더 많은 낙태가 시행될 것이고 더 많은 유아들이 살육을 당할 것입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피하기 위해서 더 작은 악 즉 이 도널드 트럼프의 그 도덕성 문제를 그냥 우리가 그냥 이것을 그의 사과 한마디로 그냥 넘어가는 거 네. 왠지 좀 개운치 않지만 네,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그 더 큰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양쪽 다 심한 비난을 삼가하고 서로의 갈 길을 가면 여기 성경처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모든 일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그 이 왠지 그냥 그 이 별로 개운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누구나 신앙이 깊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아주 본질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는 거룩하신 피였고 그 피는 구속과 속죄와 대속의 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죄의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 심판의 값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속죄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즉 우리의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때문에 믿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 영혼 안에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저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저를 천국의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초청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트럼프의 도덕성과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의 다른 메시지들을 다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역을 위해 또한 이 동영상들을 주위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 메뉴의 맨 밑에는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다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